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이제 고인이 다 됐으니까 막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죽음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고인이 됐다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참 절실한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와 지혜지 않습니까? 그 사실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런 왜곡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는 본인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죽인 건 아니죠. 본인이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노무현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니고 그냥 팩트입니다.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고 그런 수모나 이런 것을, 이분은 또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인규 전 중앙 지금의 중수부장이죠. 중수부장 파워가 막강했죠. 예. 오늘 또 월간 조선이 이인규 해고록 후폭풍,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보는 당시 문재인 변호사의 대응 논리는 뭐였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라는 책은 이 기자분 김태환 월간조선 기자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돌아가셨다의 그 사건이 그냥 없는 사건이 아니고,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중병이 저 죽음이 정치적으로 또 훗날 미화가 돼가 악용될 거다 그런 생각을 걱정을 했던 거죠. 뇌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월간조선 4월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사실보다 여러분들 위대한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왜곡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규재 씨가 이런 사실을 깔아뭉길 때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죠. 그러나 뭐 얼마 되지 않아 그냥 그만 본인이 제프리 이름 꺾여가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길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거짓과 궤변과 위선과 조작을 일삼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사실과 위선과 조작이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3년 못 가서 뭡니까?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 남이 강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준엄한 이야기입니까?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는 겁니다. 사실보다 여러분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겁니다. 사실보다 여러분 더 훌륭한 것은 없고 사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만큼 여러분들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인규 변호사에 따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 연천호, 총무 비서관 등이 관련된 가족 비리 사건이다. 가족들이 박연차 전 태광실의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과정에 노 대통령이 다 알고 계셨고
청와대 이름 식사장소에서 권양숙 여름 여사하고 태강실의 박연차 여름 회장이 두 명이 앉아서 밥을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하고 박연차 정 회장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또 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지나서 돈이 입금이 안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박연차 전 회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 돈을 보내라고 최근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의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아들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뇌물 500만 달러, 미국에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는 등 개인 비리 혐의가 바로 추다. 개인 비리를 한 겁니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의 관점은 뭐였냐. 대통령은 책임이 없고 권양숙 여사가 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 그런 관점을 갖고 이런 법리 대응을 한 겁니다. 모든 비리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가족과 측근의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변호사에게조차 미국 주택구입 사실 등 관련 비리 사실을 숨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변호사가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을 정말로 몰랐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냐는 오직 그의 양심만이 알 수 있다. 담당 변호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뭐 법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송사나 정치인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여러분들 시치미를 떼는 것이 숱하게 많으니까 뭐 문재인 변호사가 몰랐을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에서 시종일관 권양숙 여사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의 큰 실수를 하게 된 권양숙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 없앴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도 대통령이 오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권양숙 여사님께 따져 묻고 권양숙 여사님이 점차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와 같이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가 많았다. 권양숙 여사가 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여사님뿐만 아니라 정상문 비서관에 대해서도 비록 당신 모르게 벌어진 일이지만 모두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에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관계없이 그냥 일어난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이 뭐 하나뿐이지 일어난 사실이 뭐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 검찰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6년 8월 무렵에 비서관이 박연차로부터 현금 4억 원을 받은 사실 3억 원을 자기가 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2004년 11월 무렵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변호인 문재인은 모든 잘못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관없거나 전혀 몰랐으며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하고 또 당시에 법률적인 대응을 그런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그 가족과 측근에 있다는 식으로 문재인 변호사가 접근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러한 대응과 변론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뒤에 숨는 선택을 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키움으로써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는 것이다. 뭐 헤어날 수 있는 수령에 빠졌건 아니건 간에 현직 대통령이 업자한테 돈을 받은 것은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런 사실이 팩다 사실이 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 따르는 수모와 이런 참담함 때문에 죽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속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미화가 된 거죠.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왕망하니까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예순 반란 사건이나 4.3 여러분들 제주도 여러분들 폭동 사건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권력을 잡게 되면 다 왜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남로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 여기 참 참담한 거는 그냥 사실을 사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한국의 비극이자 희극의 원인인 거죠. 예. 박연자 회장이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하고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박 회장의 이 말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보인다. 이인규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박연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권양숙 여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에게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멍에를 씌우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유독 대한민국만 여러분들 자식들의 이렇게 빚을 많이 진 것처럼 부모들이 행동하죠. 미국 부모들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돈 못 줘가지고 여러분들 안달복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일본 부모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번은 중국인 여러분들 젊은 분한테 들었는데 중국도 굉장히 부자지간에 쿨하더구먼요. 대학을 들어가면 다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더구먼요. 어떻게 된 것이 대한민국만 뭐죠? 예, 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부모가 여러분들 결혼하는 이후에도 어떻게 그걸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응? 결혼해서 이런 분가가 된 딸이나 예? 아들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청탁을 하고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어른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다운 사건입니다. 어느 세상에 이런 부모가 이렇게 출가한 자식들까지 이러면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사회이사를 하는데 관공서에서 좀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연금을 이런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들, 딸을 좀 도와야 되니까 이 사회이사 자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뭐 비난이나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아버지 여러분들 한국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뭐 곡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지금 이 마지막 420쪽 이쪽하고 453쪽에 있는 이 표현 이 이야기는 그냥 그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그냥 결론 봤던 겁니다. 예, 이분도 뭐 삶이 순탄했을 건데 뭐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중수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 삶도 상당히 고단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사실을 곡해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